상추들 잘 지내고 계시지요? 이상훈 TV의 개그맨 이상훈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해볼 피규어 어떤 거냐? 바로 마블의 대표적인 캐릭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블의 상징이라고 해야 될까요? 바로 스탠리 되겠습니다. 스파이더맨과 토르, 블랙팬서 등등 캐릭터들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고요. 2018년 11월 12일에 지금은 하늘에 별이 되신 스탠리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 나왔던 카메오를 피규어로 내줬고요. 이번에 서울 코믹콘에서도 선보였던 그런 피규어 되겠습니다. 자, 익스클루시브 한정판이고 스탠리가 살아생전에 본인의 피규어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핫토이에서도 나름의 방식에 뭐 추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오늘 피규어 리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12인치 박스에 뭔가 더 옆에가 뭐 더 붙어 있습니다. 돌덩이로 된 의자를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스탠리라고 위에 써있고 뒤에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것만 떼가지고 액자처럼 해도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고요.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을 표현을 했냐면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에서 스탠리가 카메오로 나오는 모습이고요. 이게 언제 나오냐면 욘두가 로켓과 함께 텔레포트 할 때 이렇게 이동할 때 그때 잠깐 나옵니다. Oh man. Anyway, before I was so rudely interrupted, at that time I was a Federal Express man. 요 녀석은 열 때 박스를 두 번 여는 느낌이겠네요. 이렇게 열면은 아, 오? 아, 이게 진짜 그거네? 아, 아니구나. 요렇게 뒤에 속지가 있어요. 요거는 안 버려도 좋을 것 같은. 여기다가 왠지 사인을 받고 싶은 그런 속지고, 여기 실제로 배경지가 하나 더 들었습니다. 요렇게 지금 우주 공간을 표현을 해줬고. 우와! 아, 이거 그거예요. 알죠? 이렇게. 소리 나는 거. 이거. 아, 이거 뭐라고 표현하지? 우와! 홀로그램 뭐 그런 뭐 이게 뭐라 그러지 그걸? 배경지가 보이니까 배경지부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쓰레기는 다 할 바닥에! 누가 치울 거냐? 내가 치우지. 나밖에 없으니까. 몇 번 하다 보면은 이 종이 자체가 막 까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슬픕니다. 이런 느낌으로 세울 수 있게 일단은 배경지가 되어 있고, 스탠리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있던 그런 의자로 판단이 되는데 무겁진 않습니다. 굉장히 가벼워요. 속이 왠지 텅텅 빈 느낌. 여기에 이제 앉힐 주인공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리 할아버지 박스. 요것도 이렇게 다 뒤에 열리는데요? 얘들도 뺄 수는 있게 되어 있어요. 요 녀석도 이렇게 뺄 수가 있고. 요 박스가 조금 컴팩트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스탠리 원래 박스이자 12인치 피규어의 원래 박스 크기랑 비교해보면 좀 낮고 좀 더 작습니다. 크기 자체가 좀 차이가 이렇게 있죠. 이렇게 진한 노란색의 스탠리라고 글씨가 써 있고요. 여기 뭘까요? 이게 뭐가 뭘까요? 이게 지금 뭔가 이해할 수 없는 하여튼 이런 무늬들. 별자리를 표현한 건 아니겠죠? 제가 보여드렸던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2 피규어들의 박스 아트는 대부분 여기 어썸 뮤직 볼륨 2 테이프가 있는 그런 패밀리 룩이었는데 요 분은 독자적인 박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와! 박스가 조금 작아서 그런지 안에 뭔가 꽉 차있는 느낌이 들고요. 자, 여기도 스탠리, 가디언즈 이렇게 되어 있는 마크. 오호, 와. 와, 무겁습니다. 살짝 무겁고. 어머, 스탠리 피규어입니다. 노란색인데 이런 부분에 때를 탄 느낌 들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살짝 웨더링을 좀 넣어준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했겠죠. 이렇게 노란 부분들이 오래 입으면 이런 데 때 타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목 부분에 나름의 웨더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많이 쓴 흔적들이 보이고요. 신발 굉장히 귀엽습니다. 일체형이지만 귀여운 걸 알 수가 있고요. 뒤에는 산소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우주복 뒤에 붙는 이런 느낌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안에는 뭐 아무것도 들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뭔가 스폰지 같은 그렇게 무겁지는 않은 느낌입니다. 여기도 지금 떼지면 열릴 수 있게 되어 있는 지퍼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깨끗한 우주복이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얼굴 조형은 진짜 스탠리의 얼굴을 굉장히 많이 닮은 느낌이 있고요. 이게 사람 얼굴이 아닙니다. 인형이에요. 헤드 조형입니다. 말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그만큼 이런 주름, 수염, 머리 모양까지도 굉장히 디테일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아, 이런 모습들, 이런 데 보십시오. 네. 이런 주름까지도 진짜 이거는 뭐 그냥 미쳤다라는 표현 외에는 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관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관절은 이 정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웃겨. 또 젊은 애들 피규어는 막 움직이는데 또 어르신 피규어라고 움직임도 사실 제가 자꾸 좀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피규어는 피규어일 뿐인데 피규어까지 경로 우대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네요. 얘들은 관절도 의미가 없나 봐. 여기도 관절 가동 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그냥 내비둬라. 자꾸 움직이게 하지 마라. 제가 그냥 한번 움직여 보겠습니다. 팔꿈치의 움직임 굉장히 많이 움직여지고요. 허리는 그렇게 크게 움직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리도 살짝 걷은 상태에서 이 정도 움직임이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훌륭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어깨는 이 정도가 단 것 같습니다. 우주에 떠다니는 느낌이에요. 예. 고개 조형은 이 정도. 얼굴은 뭐 많이 움직여질 것 같긴 합니다. 끄덕임은 많지는 않고요. 이런 부분들이 탈착이 됩니다. 탈부착이 돼요. 탈부착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빠지는 모습을 또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이렇게 네 개를 지금 탈착한 상태예요. 여기서 굳어있어서 안 빠지는 것 같은데 이게 자석입니다. 자석이에요. 그래서 등짐을 풀었다 묶었다 할 수도 있게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떼면 어떡해? 얘 이제 너무 덜렁덜렁한데? 맥이 수염처럼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아, 아, 그럼 그렇지. 뒤에 이렇게 붙어요. 아, 역시 그래. 내가 의심했다, 핫토이를. 오, 설명서 있습니다. 이렇게 붙으라고. 오, 여기 이렇게. 이 상태에서 우주인 느낌의 선글라스를 한번 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씌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귀 위에 걸쳐주면은 이야, 어르신! 멋있죠? 스탠리는 사실 안경을 안 쓴 것보다는 안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을 더 많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안경이나 이런 선글라스를 썼을 때 싱크로율은 더 높다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핵심 루즈입니다. 어항처럼 여기 씌워주면 되는데요. 여기 이제 원래 반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그대로 여기 이음새 이렇게 끼워주면 하하, 완벽한 우주인으로 탄생한 스탠리 할아버지 되겠습니다. 굉장히 쉽네요. 그냥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넣어주면 끝입니다. 약간 요거보다 작게 만들면은 그쵸. 제이크 질레나 미스테리오 고 쓴 모습도 또 금방 쉽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듭니다. 여기 한번 앉혀볼까요? 아주 내가 전생에 말이야 택배기사였어. 그러면서 토머시 토커였죠. 왓처들이 막 가니까 어디가 내 얘기 듣고 가야지. 어? How will I get out of here? Hey, RG, I've got so many more stories to tell. Guys. 의자가 살짝 기울었어요. 좀 삐딱한 느낌이어서 뭐 이런 느낌. 배경식까지 되어 있으면 이런 느낌들도 표현이 되고요. 요거도 한번 씌우고도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만든 게 아니네요. 그래도 나름 또 이런 재밌는 탈부착 기믹까지 생각을 해서 너무 좋습니다. 아주 만족합니다. 아주. 중간중간에 자꾸 피아노 소리가 조금 들릴 수도 있어요. 옆집에 네, 피아노 학원이 들어와가지고 소리가 지금 체르니 치나본데?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합체를 시켰습니다. 여기 지금 이런 버클 4개가 상하 좌우에 들어가고요. 자석이 이렇게 붙어서 여기 2개 아래쪽에는 왼쪽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안 달렸어요. 이렇게 꺼봐 두꺼봐 헌집 쭉건데 이런 식으로 쉬는 느낌의 스탠리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손루즈가 총 3쌍이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느낌 난 느낌의 손 한 쌍, 이렇게 살짝 구부린 요 손 한 쌍. 비슷합니다. 주먹 쥔 손은 없고 세 쌍 다 손을 살짝 이렇게 조금 피거나 많이 피거나 그런 느낌의 손인 것 같습니다. 손 한번 바꿔서 그래도 인사하는 포즈 정도는 한번 해볼까요? 와, 이것도 된다. 독창적인 포징이다. 아무나 흉내 못 내는 상훈이만의 포징. 나 아직 팔팔해요. 이런 느낌. 물론 영화상에서 같이 하진 않았지만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이랑 같이 세워놔도 좀 이질감 없을 것 같고 스탠리 자체가 원래 어디다 넣어놔도 데드풀만큼 잘 어울리는 그런 피규어거든요. 너무 예쁩니다. 이렇게 선글라스 올려도 예쁘죠? 호호호호. 딱 맞는 요 느낌이 너무 예쁩니다.
단독 스탠드를 넣어주진 않았고요. 이 상태에서 의자로 스탠드를 대처한 것 같습니다. 살짝 이런 코믹한 포즈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스탠리 할아버지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원조 스탠리 피규어랑 한번 비교를 살짝 한번 해볼까요? 그냥 마무리하기 좀 아쉬우니까 요 피규어입니다. 아, 요거랑 이렇게 살짝 얼굴을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열어서 여기도 안경을 좀 벗긴 채로.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얼굴 색이 조금 다른 느낌이 좀 있어요. 여기는 조금 더 밝은 느낌, 여기 좀 톤 다운된 느낌이 좀 있고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몸이 요게 저 퉁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얼굴도 왠지 우주인 스탠리가 조금 더 살이 좀 찐 느낌, 사복 스탠리가 조금 더 날씬한 느낌이 좀 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뭔가 좀 그쵸? 익살스러운 느낌이 좀 있어요, 스탠리가 지금. 물론 이 장면에서도 조금 재밌는 걸 표현하려고 노력들을 조금 했던 것 같고 여기서 스탠리 선글라스도 당연히 호환이 잘 되겠죠. 이렇게도 씌워질 수가 있게 되어 있고 그러면은 조금 안 어울리긴 하겠지만 약간 또 이런 느낌의 선글라스도 서로 교차가 된다라는 점.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스탠리 피규어 한번 보여드려 봤습니다. 이따가 끝나고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멤버들과 함께 한번 포징을 해볼 테니까 또 어울리는지 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개인적인 바람은 스탠리의 여러 가지 조금 분장했던 모습들, 예를 들면 토르 라그나로크 3에서 이발 분장했던, 이발사로 분장했던 그런 부분들이나 조금 특이했던 옷을 입었던 스탠리 카메오 피규어들도 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이제는 말 안 해도 알죠?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